안녕하세요. 안효찬입니다. 자, 먼저 OX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X죠? 조심하셔야 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보는 것이 통솔의 입장이죠. 2번. 도박 채무가 선량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면, 도박 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양도담보 목조 이전 등기를 해주면 그 등기 자체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조심할 것은 만약에 도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저당권 설정한 것은 아직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니까 급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예, 맞는 질문이죠. 자, 왜냐하면 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물리적 과학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4번 소송에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 여기서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는 뭘 말하냐면은 뭐 교통비, 여비, 뭐 일실소득 이런 정도로 말하고요. 그거는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약정은 유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X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의사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은 X죠. 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공음이라 함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일반론적인 경험 부족이죠. 다시 말하면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6번도 X가 되네요. 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경솔 또는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X입니다. 자, 궁박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오히려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앞뒤가 뒤바뀌 있네요. 7번은 X입니다. 8번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행위 뭘 말하죠? 증여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없다. 8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9번 갑은 자신의 X건물 을에게 5천만 원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X건물을 병에게 8천만 원에 매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 자, 이중매매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져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근데 이것이 항상 유효할 수는 없죠. 만약에 이중매매에 대해서 제2매수인 병이 적극 가담했다면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요.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10번. 갑은 자신의 X건물 을에게 5천만 원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을건물을 병에게 8천만 원의 매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사실을 알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이제는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10번도 5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정리를 복습을 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175페이지로 갑니다. 175페이지 오시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죠. 일단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자, 왜냐하면 법률행위 효과는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되니까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합치됐다면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해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예를 들어서 을에게 팔고 싶은 것이 계집인데 말로는 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이냐 집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말은 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표의자 갑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자연적 해석이 되고요.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갑의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표시된 대로 집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갑의 내심적 의사,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거죠. 자, 뭐가 원칙일까요? 예,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자연적 해석은 예외예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원칙이니까 언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연적 해석을 언제 하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으므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할 수 없으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하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론은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말하는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고요.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의사대로 뭐가 돼요? 예외적으로 계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다 한 겁니다. 여기서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집이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갑이 계집을 집이라고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거든요. 착오의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죠. 계집 팔겠다고 했는데 집을 사겠다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수업률 굉장히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
착오가 되려면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보면 갑이 을에게 팔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계집인데 을이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고요. 다행히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무슨 해석을 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원하는 대로 계집을 파는 데는 아무런 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 표우자의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를 우리가 오표시 무해 원칙이고요. 결국은 오표시 무해 원칙은 무슨 해석이 결과인 거죠? 자연적 해석이 결과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법률행 해석은 다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잠깐 보시면은 176페이지에 법률의 해석 방법에서 규범적 해석, 의의가 나오고 근거가 나오고 적용범위, 뭐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그럼 관련 판례도 첫 번째 판례는 뭐겠습니까? 의사가 불합치돼서 해석을 할 때는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어떤 의미냐면 속으로는 잔존 처무에 대해서 면제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말로는 면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수증에다가 총완결이라고 적어줬다면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그 잔존 채무를 뭐한 거죠? 면제한 것이 되는 거다라는 판례가 나와있죠.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 표의자 입장,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자연적 해석인데 적용 범위는 예외다.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느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 우측에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의 결과 표의자의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판례가 나온다. 이건 어떤 판례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팔고 싶었던 것은 갑토지인데 계약서에다가는 을토지라고 썼어요. 그럼 원칙에 따른다면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돼야 되는데 상대방도 그 계약의 목적물이 갑토지임이 알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약은 의사대로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다. 무슨 해석 결과죠? 자연적 해석 결과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보충적 해석에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시각에서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지만 일단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보충적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법률 해석 기준입니다. 일단 법률 해석 기준으로서 첫째, 당사자의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이미 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당사자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라는 것은 원하는 바니까 결국은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의사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은 요 당사자의 목적을 해석하고 해석한 예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까지 해석이 끝난다면 목적까지 해석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해석이 안 된다면 그때는 사실인 관습으로 오게 되는데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실인 관습은 뭐 사투리나 또는 관용적 표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에 갔더니 요 아파트 P가 얼마예요? P가 2천만 원입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요 아파트 살려면 P를 뽑아야 되나요? 아니죠. 요 P는 뭐죠? 프리미엄인 거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중개업자들은 관용적으로 P를 프리미엄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면 뭐가 해석에 동원이 되고 있냐면 사실인 관습의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예죠. 자, 근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임의 복귀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별 의미 없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신의성실 및 조리죠. 여기서 조리라는 건 뭡니까? 사문의 기본 법칙, 상식을 말하고요. 따라서 목적 가지고도 안 되고 사실인 관습 가지고도 안 되고 임의 복귀 가지고도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상식에 부합하게 그 의미를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신의성실 및 조리가 마지막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181페이지 보시면은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한번 풀어보죠. 갑은 자신의 엑서토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집원에 착각하여 매매 목적물을 갑 소유, 을 와이토지로 표시하였다. 까지 일단 끌어볼게요. 자, 그럼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의 의사는 엑서토지고, 계약서에는 뭐라고 했죠? Y토지죠. 그러면 규범적 해석을 하면 Y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자연적 해석을 하면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죠. 그러면 갑과 을은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했다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사례는 무슨 해석인 거예요? 자연적 해석인 거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이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이니까 만약에 Y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그 등기는 무효인 거고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되고요.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는 말은 무슨 해석을 했다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했다는 얘기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착오 문제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1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X죠. X토지에 대한 유효한 거죠. 2번 Y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 유효하다. X입니다. 무효죠. 3번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자,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이유는 무슨 해석 때문에 자연적 해석이고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니까. 4번 을은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Y토지는 말수하고 X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되겠죠. 5번 갑은 을의 채무 불이익을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채무 불이익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겠죠. 답은 4번인 거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의사표시로 갑니다. 186페이지 가시면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반복했던 내용인데 일단 의사표시란 건 뭐냐? 의사를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고요. 이 표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시행위라고 하고 이 의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심적 효과의사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의사,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뭐가 되어 있는 거죠?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측에 보시면 표시행위가 나오는데 표시행위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뭐든지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묵시적 의사표시인데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뭐 고개를 끄덕이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묵시적으로 못하는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따라서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묵시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묵시적 의사표시고요. 우리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묵시적 의사표시로는 할 수 없다. 그럼 무조건 X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188페이지 오시면 의사표시가나 이론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요 의사표시는 합치돼야 되는데 이것이 불일치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되느냐. 불일치됐을 때 표시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이게 표시주의고요. 의사, 효과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의사주의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할 수 있냐면 표시행위는 결국은 규범적 해석을 말하는 거고요. 의사주의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연적 해석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우리 민법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라는 말은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가 뭐란 얘기예요? 예외란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민법은 둘 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죠? 절충주의지만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를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은 예입니다. 자, 189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진연이 의사표시가 나와요. 일단 진연이 의사표시는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이 진연이 의사표시죠. 아,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알면서 떠들었다면 우리가 거짓말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진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거짓이라고 해서 거짓 의사표시. 그래서 거짓말에 관한 법적 효과를 공부하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은 뭐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1억을 줘야 된다. 유효한 것은. 다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무슨 해석을 하죠?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소원 마음대로 줄 필요가 없다.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죠? 자연적 해석인 거죠.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 이제 의의가 나와 있죠. 요건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야 된다. 3번 이러한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서 해야 된다. 4번 왜 거짓말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 하지 않습니까? 묻지 않는다죠.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 판례가 나와요. 자, 이 판례가 진야의 의사표시는 개념 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되는데 첫째는 판례입니다.
판례를 극복하고 그거 가지고 뭘 공부하냐면 사례를 공부하게 되면 진의안 의사표시는 끝나게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강박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우리가 강박에서 배우겠지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전점이 많은데 두 번째, 요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강박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고 한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요. 세 번째, 요 강박이 혹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아니냐? 다시 말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면 유효하지만 강박을 한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돼요? 무효인 거죠.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거 아시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런 얘기죠. 누가,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러길래 안 주면 좁히겠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가지고 3만을 줬다면 이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저는 줄 마음이 없으면서 주겠다고 했고 알면서 했으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진의한 의사표시로서 보이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이제 판례 보시면 제가 읽어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있어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죠.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3만원을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좁혀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무섭든 어떻든 간에 어차피 3만원을 줄 마음으로 3만원을 준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죠. 따라서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모일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보시면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 후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취소는 할 수는 있지만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효과는 이제 사례 가지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이 증여가 증여할 마음이 없으면서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였어요. 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을에게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또는이죠. 또는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무효라는 말은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선의이고 and 뭐여야 된다는 얘기냐면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뭐 받는다는 얘기냐면 추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을 스스로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요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는 갑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비로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원칙이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가 되면 이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3자라고 하죠.
자, 진영 의사 표시가 만약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제3자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뭐이기만 하면 됩니까? 선이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는다. 따라서 병 스스로 자신이 선이라는 사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효과, 원칙, 유효하다. 예외, 상대방이 알았구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우측에 보시면 관련 판례도 결국 뭐냐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데 그러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하는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이 악이니까 그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효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고요. 3번 제3자에 대항한가?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주의할점 뭐라고요? 무과실은 필요가 없다. 또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적용법입니다.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유효하고요.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법상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규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민법규에 적용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넘겨보시면 판례가 뭡니까요?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민법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통정허위 표시가 나오고 있죠. 통정허위 표시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번 보죠. 일단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한다는 점에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하고 같아요. 다른 것이 뭐냐면 상대방과 통정, 상대방과 짜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항상 뭐예요? 악이기 때문에 항상 자연적 해석을 하고 통정어의 표시 항상 뭐가 되는 거죠? 무효인 거죠. 다시 말하면 짜고 하는 거짓말이 통정어의 표시고요. 통정어의 표시는 항상 예의 없이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다는 점인 거죠. 법조문 내용 대단히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사례 문제와 결합되면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구별 개념이 나오는데 이 구별 개념은 통정허위 표시를 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볼 겁니다. 자, 194페이지 올게요. 194페이지 오시면 요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야 된다. 3번 불일치를 알면서 해야 된다. 까지는 진양 의사표시와 똑같은데 다른 점 뭐죠? 4번 상대방과 통종 짜고 해야 된다는 점이 다른 거죠. 5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효과가 나와요. 자, 사례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 돈을 갚기 싫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것처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사례고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자, 이 가장 매매는 둘이 짜고 한 거니까 진짜 안 한 것이니까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냐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에게 아직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자신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갑이 을에게 등기해준 것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불법 원인급여가 되려면 반사회적이어야 되고요. 채무 회피는 돈 갚기 싫어서 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이 가장 매매가 무효인 것은 통정 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것이지 이 자체가 모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므로 갑은 을에게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도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갑의 행위는 사행위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사행위가 뭐예요? 채무자가 재산을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행이라고 하고 따라서 명백히 재산 도피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갑과 을간의 매매는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통종의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여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이 뭐가 되죠? 제3자인데 이 병은 선이면 확정으로 소유권을 갖는다. 왜요?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선이기만 하면 되고 뭐까진 필요 없죠? 무과실까진 필요가 없다. 또 제3자는 스스로 선임을 뭐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병이 선이어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능기를 해줬다면 이 정을 우리가 전득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3자가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상태라면 이 전득자 정은 선악 불문하고 항상 소유권을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교재 우측에 효과해가지고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1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답은 허위 표시에서 선의 제3자 의미가 나오는데 자 제3자가 누구냐? 첫째, 갑과 을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다. 두 번째, 을에서 병으로 만약에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제3자일 수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이 일단 제3자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요 K는 당사자도 아니고 포괄승계인 상속인도 아니지만 제3자가 아니에요. 요 병과 정은 다 뭐로 평가되냐면 제3자로 평가가 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가장 매매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될 수가 없고요. 가장 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병과정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교재 하단에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 일단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인지 후인지 한번 따져보시면서 연습하는 용도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우측에 이제 4번 통정의 표시는 무효입니다. 철회는 뭔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뭐죠? 철회잖아요. 따라서 통정의 표시 무효고 효과가 없으니까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5번 적용범위 통정허위 표시란 둘이 짜고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짤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경우에는 통정허위 표시가 나 민법규정에 적용될 수는 없다죠.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고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권 이전에 의사 없이 을과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면 갑과 을 간의 매매는
통정거래표 실은 무효고요. 따라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의여야 하므로 갑은 아기의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이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이 선이더라도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뭐 공신력과 상관이 없이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고요. 제3자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답은 2번이네요. 나머지 문도 보시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구별 개념으로 갑니다. 193페이지. 자, 193페이지 가시면 구별 개념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은익행위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사례로 기억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뭐하고 싶냐면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갑과 을간의 이 가장 매매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예요. 근데 요 증여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요. 따라서 이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거든요. 이 증여를 우리가 숨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닉행위라고 하고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겁니까? 유효한 거죠. 따라서 을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을이 병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꺼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죠. 근데 판례 밑에 뭐가 나오냐면 신탁행위가 나오죠. 자, 신탁행위는 뭐냐면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고요. 신탁행위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통정어의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자, 신탁행위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양도담보예요. 자, 양도담보는 당사자의 의사는 뭐냐면 담보를 설정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외부에 표시가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래 주고자 하는 것은 담보 설정이지만 실제로 넘어간 건 소유권 이전된 것처럼 보이니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 주면서 주는 척 해야 통정어의 표시인 거예요.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좀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것은 통정어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로서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신탁행위는 뭐냐면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도 통정어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로서 유효하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실제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 정도를 주고자 하는데 외부적으로는 채권 자체가 양도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고요. 이것도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기 때문에 통정어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로서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행이 뭔가요? 이거죠.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통정어의 표시는 사해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정어의 표시 끝났고요. 다음 강의 때 198페이지 차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